지금은 새벽 시간대입니다. 자다 깼어요. 자다 깼는데 아수라만 제가 이거를 오늘 안 끝내놓은 상태라서 피로도를 원래 아수라를 저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그 얘도 지옥 파티를 쭉 돌려고 그랬었는데 일 끝나고 트스노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었었죠. 잠들었다 깨니까 이 시간이네요. 원래는 한 4-5시쯤 깰줄 알았는데 너무 애매한 시간에 깨버려서 아마 그대로 푹 잤으면 못 돌았을 아수라 헬파티를 쭉 녹여볼게요. 25판이죠? 이거 돌고 다시 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수라는 헬파티를 거의 돌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게 몸몰이나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저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돌면서 죽여야지. 잡았니? 오케이. 부쉈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나왜 궁을 안 썼지? 각성기를 썼어야 했는데 안 썼네. 역시 내가 지금 먹었던 게 뭐였지? 채술의 대격변이었나? 이거 정말 센것 같아. 그때 주말이었나?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거 버서커가 먹었어도 사람 욕을 했겠는가?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 아, 저게 안 맞네? 아니, 작. 버서커가 먹었어도 사람 구실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넘쳤을 것 같아. 너무 세, 이거. 너무 좋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본캐 런처보다 센것 같아요 지금. 얘 근데 모으는 기술이 하나밖에 없는 게좀 그게 좀 답답하다.
아이. 돈은 먹고 와야지. 그리고 오늘 아 너무 안 맞았네. 제가 버서커를 돌았다 보니까 이게 더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수라가 얼마나 센지. 새삼. 그런 점에서 보면 버서커 참 재밌어요. 다른 캐릭터들이 얼마나 센지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무쌍파 아껴놨다가 무조건 저 때 써야겠다. 이 다음 방에 써야겠다.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부동명왕진 제가 너무 안 써가지고 스킬 포인트를 다 빼버려서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뭐 생각이 잘 안 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가 개세다 보니까 거기 집중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와 그냥 슥슥 썰면 슥슥 죽어. 와, 씨 시원시원하다 진짜. 살파를 안 켰구나. 뭐야 지금 한 대 맞고 죽은 거야? 잠깐만 골드 안 먹었어. 방금 정신이 번쩍 플러스 궁 해방 한 방에 죽었죠? 이게 캐릭터인가? 내가 미스 났어? 괜찮아.
얘는 미스 날 수 있어. 버서커는 미스 나면 좀 짜증나는 거고. 일단 절반쯤 돌았을 때 몇 분 걸렸나 봐야겠다. 버서크는 아까 대충 1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히 재진 않았지만. 아, 아니다. 한 58분 걸렸다. 58분? 59분? 그쯤 걸리고 다 돌고 나서 보스방까지 뚫었을 때 1시간 3분 걸렸다. 기억났어. 제가 지금 무기가 불속성이라 얼린 다음에 평타 치면 바로 저거 되거든요. 근데 그딴 거 없이 그냥 쎄. 얘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이게 안 맞았어? 너 왜 자꾸 안 맞고 그러니? 아 근데 우리 아수라도 지금 템이 너무 후져서 뭐 하나 먹여줘야 되는데? 빈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후진 상대의 템이거든요. 무기는 40제 아니 50제 레어 무기 10강이고 어깨는 대격변으로 쓸만하고. 벨트가 30제일 텐데, 얘. 다크스틴. 다른 캐릭터 같았으면, 그런 거 끼고 있으면, 뭐랄까. 3셋 효과 맞췄어도 왕유 방어구를 껴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얘는 그런 거 입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나서 황금이라 방어력도 높고 맞으면서 딜했대요. 지오파트랑 참 좋아. 아, 그리고 얘만 지금 54레벨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다 55레벨을 찍었고, 본캐 포함.
얘도 아마 오늘 이거, 아, 아니다. 얘 오늘 55레벨 못 찍겠구나. 얘 지옥한테 돌릴 거니까. 이렇게 몬스터만 잡아서는 경험치 별로 안 되지 않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되면 오 하고 새로운 걸 하나 지식이 느는 거고 안 되면 할수 없고. 아, 이 방에서 쓸거 아니었는데 무쌍파를 써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럼 여기서 쓰지 뭐. 그리고 여담으로 모험 모드 아수라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스타일리쉬 점수를 채우기 전에 다 죽여버리더라고 얘가. 아, 빙빙이 아파. 빙빙이 아니고 꽁꽁이구나. 오! 아, 뭐야 이거. 저거 뭔데? 가죽이요? 어? 물마크네?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썩 엄청 좋다는 생각은, 왜냐면 물마크 20이어봤자 20%가 아니라 20인 거잖아요. 내 런처가 저게 400 되지 않나? 물크 이런 게? 400 아니면 353. 개나 소나 2,300 넘게 채우는 걸20 올려준다. 너무 미묘하지 않나? 아, 그리고 이거 버그 언제 고치냐, 대체. 아, 진짜. 이거는 갈갈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좀 많이 아닌 것 같아, 난.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이게 쓸모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지금 당장은 절대 아닌데. 그 말고 딱히 먹은 거 없네. 템꼬라지가 이래요. 근데 팔찌나 목걸이는 괜찮다고 생각해. 팔찌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쓰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 어차피 아이스웨이브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얘가 불속을 먹었었는데 그때 그게 참잘된게 이걸로 파이어웨이브 데미지 늘어나. 좋아. 이게 몇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다섯 개의 캐릭 중얘 빼고 전부 다 물공인데. 심지어 1%임. 풀리는 뭐 답이 없고. 아, 런처가 아니라 얘가 먹은 거였구나. 이거 한번 써볼까? 궁금하네. 이게 쓸모가 있는가? 옵션만 보면은 쓸모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5% 감소 이게 좀헬돌 때는 괜찮겠다. 일단 한번 껴보자.
근데 뭔데 그렇게까지 떨어져? 아, 이거 마부해 놨지. 아, 저거 수속성 엠블, 아니 수속성 마부는 가격이 개싸요. 엄청 저렴해요.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명속성은 좀 비싸잖아. 저건 얼마 안 하거든. 명속성은 한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저희 서버 기준. 넌왜안 맞고 거기 위에 그대로 서 있냐? 너만 집중 공격해줄게. 나 쟤네 너무 싫어. 저칼 찌르는 애들. 쟤네 되게 귀찮아. 넌또 뭔데? 왜안 때리고 그렇게 돌아만 다니는데? 왜 무빙만 쳐? 몽타늄가 걔야? 몽타늄 맞나? 이름 까먹었어.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몽진. 어쨌든 몽진.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효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방금 순간 빡딜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20% 추가 딜을 확 녹아버린 건가? 번호? 좀더 돌아보자. 아이, 겁나 4분 5열에 있네. 아! 몇 마리 안 맞았어. 우리 배틀메이지 안 맞았어. 지금 1대1 교육 찬스 안 나왔고. 더 짧아진 것 같은데? 러닝 타임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반 던전 돌 때는 못쓸것 같아요. 암 걸려서. 마나가 너무 딸릴 것 같은데? 아닌가? 시나리오 다 끝냈으니까 상관없을까? 다들 마나 부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나는 시나리오 돌때 만화가 되게 모자라더라고. 카트. 근데 역시 지옥 파티가 너프가 되긴 됐어도 맞으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웰컴도 동막골도 아니고 많이 아프다. 방금 마나 20% 날라가는 거임? 많이도 날라갔네?
아, 쟤 귀찮은데. 고맙다. 헛손질 해줘서 고맙다. 무형이는 순식간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귀찮다. 아, 그게 스턱이 뜨고 있네. 상당히 세긴 세다. 지금까지 28분 걸렸네요. 한 4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산수를 잘못 해가지고 감이 안 오긴 합니다. 뭐 돌아보면 알겠죠? 끝나고 이만큼 걸렸구나 하면 될 테니까. 야, 지금 만화 녹았는데? 만화 7% 남았는데요? 야, 나 이거 지비일교 못 쓰겠는데? 이건 뭐 레이드 같은 거갈때 스위칭용으로 써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방금 미스 났나 본데? 스톱?
아, 그걸 올라가고 있네. 역체감 한번 느껴볼까요?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전혀 안 느껴지는데, 역체가. 대격변이 워낙 사기라 그런 거 없는 기분인데? 너 지금 쓸거 다 썼.. 아.. 죽었어? 이런 씨.. 이제 마이 턴 이러면서 펠락을 했는데 죽었어? 그걸 죽어? 아 그건 근데 겁나 써야 되네 진짜. 그러니까 주말에 낙원의 밤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컸던 작품인데 거기 나오는 그 주연 배우 엄태구 씨를 되게 좋아해. 맞지 엄태구? 엄태웅 아니고 태구 맞지. 아무튼 되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컸었단 말이야. 그거 처음에 딱 그런 거 나온다고 들었을 때 심지어 감독도 그렇고.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신세계 감독이잖아요. 신세계 감독 그 이후에 마녀는 되게 재밌었고, 그 뭐지? VIP는 너무 쓰레기 같았고, 약간 개인적으로. 근데 그랬다가 이제 낙원의 밤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컸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그게 작년 초에 나왔었다가? 근데 처음에 봤던 이후로 한 요번에 본게한세 번째 다시 본것 같은데 난 여전히 그 영화가 막 엄청 잘 만들었다 엄청 재밌다 이건 모르겠으나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히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영화 분위기는 참 좋더라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쫙 펼쳐지는 그 바다라든가 개인적으로 그게 참 좋았어요. 다시 보면서 여전히 아 이런 부분은 역시 이 영화가 좋긴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나는 그 영화가 뭔가 약간 좀 어중간하다고 느끼거든요.
노선을 좀더 확실히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갱스터물이 될 거면 갱스터물이 되고 그런 약간 아 그걸 뭐라 그러더라? 드라마 장르의 영화라 그러던가? 그런 게될 거면 그렇게 되고 두 개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나온 걸까? 그럼 뭐 이제 할말 없지만 전 뭐 영화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참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어. 그리고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도 제목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작고하신 그 미우라 선생님의 유명 작품 대표 작품 베르세르크라는 거에 보면 그 만화책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도망쳐 다다른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 저그 말이 되게 많이 생각나는 영화였어. 다시 봐도 똑같았어. 도망쳐 다다른 곳에 낙원이란 있는 거다. 참 영화를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 미쳐서 블루레이도 사고 그러는 건데 세 보니까 벌써 100편 넘었더라고요. 제가 산 게 근데 그 100편이 넘은 데에는 그놈들의 힘이 좀 컸어. 마블 젠장 걔네 것만 해도 내가 캡틴 마블 빼고 다 샀다 보니까 아 최근에 전개된 걔네들 거 빼고 뭐 샹치라던가 이런 거 빼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샀어요. 아예 안 봤으니까. 블랙이도도 안 샀고 내 취향이 아니었어 일단. 샹치는 뭔가 엔드게임 이후에 뽕이 쫙 빠져가지고 땡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볼 생각이 딱히 안 들어. 재밌다고는 들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양조위도 엄청 좋아해서 보고 싶기는 해요. 한번. 나는 그게 아마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에 봤단 말이에요. 그 양조위의 대표작 중 하나. 무간도. 중경삼림 말고 무간도. 아, 그걸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근데 이게 그렇게 그 영화 같은 거를 늦게 보면 그냥 특히 무간도 같은 경우는 무간다고 나오고 나서 수많은 그 뭐랄까 아류작? 따라한작? 오마주작?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야.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무간도는. 한국에서도 이제 약간 그거를 코미디성으로 바꾼 유감스러운 도시라는 것도 이미 2008, 9년인가 있었고 7년인가? 그리고 2012년쯤에도 신세계라고 있었고 외국에서도 디파티드였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에?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마주작을 많이 양산해버린 영화들의 특징이 다른 걸 보고 보면 그러니까 먼저 번에 다른 걸 보고 보면 별로일 수 있다라는 건데 무간도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그 원조만의 맛이 엄청나게 가득 들어있는 뭐 애초에 신세계는 완전한 오마주작이라고 보기도 좀 힘드니까. 한 내 생각엔 신세계는 무간도랑 한 몇 퍼센트 겹칠까? 한 6, 70% 겹친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무간도는 정말 쩔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되게 뒤늦게 홍콩 영화에 입문하게 된 케이스예요. 무간도를 보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이제 왜 우리 세대에서는 누구나 봤었던 그런가? 참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주성치의 소림축구, 홍포설 이런 거 말고는 그런 정통 느낌의 홍콩 영화들은 무간도 이후에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무간도를 보고 나서 주성치 영화도 더 빠져들었어. 아무튼 지금까지 42분 걸렸네요. 버서커보다 한 16분 짧네요. 빨리 돌았네요. 도중에 나와서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그리고 애석하게도 에픽은 딱 하나, 단 하나, 쓰레기 같은 거 딱 하나. 아 그리고 이거 나 어제 들었는데 이런 거 버리기 전에 봉인해제도 하고 한 번씩 꼈다가 빼라더라. 아니 꼈다가 가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전에 입었었죠. 상관없나? 다시 한번. 야 근데 이게 먹은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거 단 하나 먹었네. 어? 카드 합성 안 했었어? 이건 해야지. 제가 어제 어떤 캐릭터로 이거 합성해서 커먼을 합성해서 1캐를 깨가지고 거기서 유니크 나왔는데, 유니크는 뭐 전에도 먹어본 적 있지만 피터 더 바이퍼 같은 거 지능 40몇짜리 어제 그걸 먹었어요. 광대 카드 모속강 플러스 7인가 9짜리 그거. 여기서 그니까 그건 거야. 그 외에 아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아 그 배트맨 만화에 보면은 조커가 그런 대사 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인터넷 짤방으로 나도 본 건데. 아 나 이거 썰 다 풀려면 너무 길다. 아무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닉 한 번으로. 그게 무슨 상황이었더라? 조커가 인지를 꼬마애를 잡아가서 어디어디에 있다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조커가 진짜 아무 해코지도 안하고 그냥 묶어놓기만 해가지고 배트맨이 구해내고 그래서 배트맨이 나중에 조커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고 응? 그 아이를 해칠 수도 있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조커가 그때 그 대사를 칠 거야 막. 자기가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뭐야 왜 안 끝나? 아 끝났지? 너는 앞으로도 평생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거다. 인질이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오늘 그 인질을 찾으러 가면서 네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을 했을 거다. 그 인질이 벌써 죽진 않았을까? 너무 늦진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너는 평생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어 그거 되게 좀 가슴에 울림이 남더라고. 되게 인상적이었어.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거 하나 먹었어요. 신비상점에 200만원짜리 플래티넘 스킬 엠블렘 랜덤 그게 나왔더라고요. 제발 좋은 게 나오기를 하고 깠는데 5레벨짜리가 나왔어요. 5레벨짜리가 뭐냐면요 아수라는 때려 죽여도 안 쓰는 스킬들이요. 공중 연속배기는 그날 찍었어요. 뭐라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적용이 안 되네. SM 포크만 적용이 되나 봐.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럼 공연을 빼자. 공연을 빼고 이름 SM 포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아수라는 똥판이었네요. 이것만 돌리고 자자. 다시 자자. 뭐하겠어 지금 시간에 일어나 있어봤자 6시까지 깨있을 수도 없고 지금 새벽 3시인데.
내일 출근을 안 한다면야 깨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니잖아? 난 아마 안 될 거야. 나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배경을 되게 좋아하나봐. 아까 낙원의 밤 얘기 잠깐 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지금도 회사를 다니지만 우연히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게 오만석 씨랑 맞나? 이선균 씨랑 맞나? 신하균 요렇게 나왔었나? 이선균 아닌가? 다른 사람이었나? 아무튼 일단 신하균이랑 오만석은 확실해. 제목이 올라였나? 올레였나? 뭐 그런 거였거든? 근데 배경이 제주도였어요. 내용 자체는 되게 되게 뭐 크게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영화 인트로가 시작하자마자 아마 그 배우 중에 한 명 아마 오만석이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신하균이었나?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자살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랬다가 이제 친구들 연락을 받고 아마 제주도로 가게 되던가? 오랜 친구들 얘기 듣고? 아니 연락받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시작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민박 하숙집 같은 데서, 민박집이다, 하숙집 아니고, 그건 이제 하숙집이고, 민박집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새로운 인연도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런 되게 큰 울림 없는 내용, 아니 뭐냐 큰 특별할 거 없는 내용인데 배경이 제주도였단 말이에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물론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일은 없었지만, 나는 제주도 분위기를 좋아하나봐. 부산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되게 좋네. 부산 배경. 부산 배경 뭐 있을까? 부산하면 갈매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부산 바캉스. 하인스컬 부산 바캉스. 목포 하면 아주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들어본 이름, 목포는 항구다라는 그 영화. 그리고 되게 기대가 컸다가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던 김래원 주연의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아 목포 영웅 그건 진짜, 그게 왜 실망감이 더 컸냐면, 그 영화가 그 감독님이 범죄도시 감독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도시 주연이었던 윤배우랑 마동석 배우가 같이 까메오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 심지어 주연이 이제 윤배우 옆에서 뭐이라니? 하던 그 진성규씨란 말이야. 극한직업에서 이제 한 번 더 쫙 이름을 알려버린 그분. 그런 배우들을 모아놓고 망했어 영화가. 개 노잼이야 영화가. 와 진짜 개인적으로 김래원 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김래원 배우 나온 영화 중에 재밌게 본 것들이 꽤 많아요. 해바라기, 미스터 소크라테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게 된 이유, 인사동 스캔들. 이거는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인사동 스캔들을. 근데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랑 막 그런 것들.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어. 그냥 재밌었어 난 그게. 지금도 생각나면 다시 돌려봐요. DVD까지 사서. 아무튼간에. 근데 아무튼 그런 배우들을 모아놓고 영화가 노잼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 얘기를 또 갑자기 다시 했냐면 최근에 또 다시 봤거든 목포 영웅을. 여전히 정말 별로야.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런 배우들을 모아놨으면 분명 막 엄청난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진선규에다가 그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의 그 동기이자 반장으로 나왔던 그 최규하씨 나오고, 최규하씨가 주연이고, 거기다가 김래원 주연에. 하... 아무튼 목포하면 그게 생각나는 갑자기. 씁쓸하구만. 어? 저거 다 모였다. 아니 그 빠른 합성으로 하자. 응? 세상에 아직 1강이 있었어 내가? 이게? 우리 아수라는 더 세질 저기가 많구나. 야 너 무기만 바꿔봐라 진짜. 무기만 바꾸면 내가. 야 너 무용건만 먹어봐 제발. 초월해도록 내가 사줄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얘 뭔가 안 하지 않았나? 아 맞다 어제 먹은 거요. 어제 먹은 그 버섯 커로 먹은 쓰레기 같은 그 제노의 머리. 진짜 제노의 머리. 나 이거 사용처 알았어. 하다하다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봤잖아. 사용처가 뭐냐면요, 이걸 끼면요 놀랍게도 업적이 깨지는데요, 그것도 모험단 업적이라 다른 캐릭으로 받을 수 있거든. 심지어 들어가면 초대장 100개 줘. 무조건 끼고 파십시오. 예 저처럼 뭐야 이 개쓰레기는 하고 바로 갈지 마시고. 저도 아직 바로 갈진 않았었어 다행히. 그 와중에 마법 크리티컬 뜨고 자빠졌네. 버섯건데. 이거 누가 실험물도 올렸더라. 누구한테 데미지 만 들어가더라? 무큐 하나 써서 만이요? 만씩 여러 타도 아니고 만? 누가 씁니까 대체? 이거는 막말로 이거보다 구린 거야. 이거는 물마크라도 붙어있지. 어? 물마크라도 붙어있지. 심지어 마봉이라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 이거는 씨 엠블렘 두 개 들어가는 거 말고 이득이 뭐가 있나 대체 저게. 이거 월광이 계속 생각나는데 이거 아수라 줬으면 쓸만했을까? 아니 아수라한테 이게 떴다면? 일단 물마크는 높아. 물크 확률 2%. 에이씨 왜 물크냐 필 마크가 아니라. 애초에 돌을 누가 쓴다고. 돈은 소울이 쓰는데 왜 물크야. 크리티컬 데미지 20% 증가가 미묘한가? 아무래도 아무튼 제노의 진자머리는 저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아수라가 만렙을 찍진 못했네요. 지금 저것만 해서 경험치 거의 못 먹은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런처로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계속 본캐로 생각하고 있는 메카닉 주면 되겠다. 아무튼 이걸로 더 이상 볼 게 없네요. 이거 얘도 초대장이나 살까? 아씨 근데 무용감 안 나오면 얘를 계속 밀 필요가 없는데. 무용감이 나와야 뭘 밀든가 말든가 할 텐데. 는 역시 또 돌아야 나오나? 하 미묘하네. 아 이거 마법 안 해놨구나. 기왕이면 마법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화강이냐 수강이냐 했을 때 아수라는 아니 내 아수라는 나는 아이스웨이브를 더 자주 쓴이 파동감 비행으로 왜 이름을 바꿨을까? 아이스웨이브 파이어웨이브가 더 입에 착착 감기는데 아무튼 간에 나 같은 경우에는 수속성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더 왜냐면 얘가 쿨이 더 짧거든. 아닌가? 10초 20초 이거 봐. 아웨가 더 나은 것 같아. 어? 아 맞네. 얘가 아웨 파웨 말고는 속성이 없구나. 그럼 사실상 지금 내 기술들은 다 화강으로 들어가는 건가? 왜냐면 이게 화속성이니까 무기가. 그렇겠네. 어차피 다 화강으로 들어가네. 미묘하네. 어차피 화강이라고. 그럼 화강을 더 높이는 게 딜이 더 올라가는 방법 아닌가 지금은? 는 물론 무연검 먹으면은 바꿔야겠지만. 라고 나오지도 않을 무기에 무기를 벌써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아, 너무 먹고 싶다. 예, 뭐 아무튼 다 돌았습니다.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찐으로 없어요. 다 돌았어요. 심지어 요번 주말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던파 말고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특히 일요일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일요일에는 아침에 던파를 끝내고요. 다 끝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 하루 종일 투수놀이만 하다가 일요일을 다 보냈어. 투수놀이 하다가 자고 다시 또 일어나서 투수놀이 하다가 또 자고 그냥 투수랑 무라일체가 됐었어 내가. 아무튼 여기까지 아수라 지옥 돌아봤습니다. 예. 더 이상 할게 없는 관계로 여기서 끌게요.